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오가돈 전 부산시장이 줄곧 부인해 오던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돌연 인정하고 나왔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재판을 7개월이나 끌며 석방 가능성을 노리다가 핵심 증거가 나오자 읍소로 전략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법조계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 전 시장의 구속 기한은 3번이나 연장됐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재판은 공전하다시피 했습니다. 7개월간 열린 공판이 겨우 4차례. 오 전 시장 측이 요청한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이 100일이나 걸렸기 때문입니다. 구속 상태의 피고인은 재판이 길어지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기본 2개월에서 2개월씩 2차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특정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지난해 6월 말 구속된 오 전 시장은 12월까지 6개월을 채웠고 또 갱신돼 구속기간이 2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을 넘기면 오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미 7개월 꽉 채웠고 다음 달이면 구속 연장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선고가 바로 잡히면 최악은 면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구속 풀려나는 상황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라서 재판을 끌며 석방 가능성을 노리는 지연 작전을 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치상 혐의를 뒷받침할 진료기록 재감정 결과가 나오자 유죄 인정으로 태도를 바꿔 읍소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에 감정을 신청을 하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 작전을 쓰다가 구속기간 만기가 도래하면은 석방을 노리는 그런 작전으로 하다가 그것이 상당히 불리한 결과로 나타나니까 감형형도 받자고 하는 읍소 전략으로. 재판부는 내일 변론에서 오 전 시장 본인의 입장을 확인할 계획인데 결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선고는 명절 전후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